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모처럼 책을 읽다가요. 아휴, 그만둘까? 하는 그런 책을 만났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소한 예들을 그냥 수만 가지 꺼내가지고 나열하는 책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런 건데요.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책이 나온 게 1859년이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이 책에서 나오는 주장의 이야기들이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온 얘기들이 다 아는 이야기가 된 건 바로 이 책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로서는 낯선 이야기였던 바로 진화론을 담은 책입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사실 종의 기원의 출간에는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1858년, 그러니까 종의 기원이 출간되기 1년 전에 젊은 학자 알프레드 월리스가 말레이시아에서 다윈에게 편지를 보내와요. 그런데 그 내용이요, 요즘 자신이 연구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다윈 선생님이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다윈이 그걸 보니까요, 바로 자신이 그동안 계속 연구해온 바로 그 주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론이었던 겁니다. 다윈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그동안 계속 연구해오던 주제였는데 꼼꼼히 한답시고요. 발표를 계속 미루고 안 하고 있다가 선수를 빼앗기게 생긴 거죠. 다윈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다윈의 친구들이 월리스에게 연락을 해서요. 당신의 편지가 늦게 도착해서 이제야 봤는데 다윈 선생이 원래 연구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공동 발표로 이것을 해주겠다라고 구슬리게 됩니다. 그런데 월리스는 존경하는 다윈과 같은 선상에서 이름이 오르게 되자 와 이거 영광입니다 하고 그 초청에 응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요, 꼰대들의 야합으로 월리스는 진화론의 최초 발표자라는 타이틀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윈의 업적을 인정하는 것은요, 다윈의 연구의 방대함 때문이에요. 종의 기원은 약간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마어마한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정리하느라고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꼼꼼히 사례들을 열거했기 때문에 진화론이 논리적으로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기도 하니까요. 종의 기원은요, 사실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이론은 아닙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특히 월리스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한 주장을 내기도 했었으니까요. 다윈이 그 모든 논의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의 기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변이들 중 생존에 더 유리한 변이를 가진 종이 살아남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주류종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연선택이라고도 하고요. 조금 더 비정하게는 적자생존이라고도 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종으로 진화를 하는 것이죠. 이 책은요, 1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윈의 중요한 주장은 4장에서까지만 보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 장들은요, 바로 이런 진화론에 대한 반론, 또는 그것에 대한 재발론, 아니면 생물적, 지리적 증거들을 나열하는 내용들입니다. 개별 사례들은 매우 낯설지만 사실 주장들은 새로울 게 없는 게요. 우리가 학교 생물 시간에 이미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윈의 논의는요, 나온 지 160여 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엄청나게 히트한 논의로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지고요. 견고한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 제국주의와 근대 자본주의 같은 사회적 환경이 크게 작용을 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국주의도 그렇고요, 자본주의도 그렇고,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논리가 되거든요. 생존 경쟁에서 승리한 최적자가 결국 살아남는 것이고 약자는 멸종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하지만 다윈의 논의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사실은 이렇게만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반론에서도요, 그렇게 계속 진화한다면 왜 세상에는 하등생물이 존재하는가 하는 논의가 있었거든요. 다윈의 대답은요, 변이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꼭 진보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적자라는 것은 승리자다 라기보다는요, 환경에 딱 맞게 적합하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라는 거죠. 때로는 하등생물이 유리한 환경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맞는 것이 살아남은 것이다 라는 얘기지, 살아남았다고 해서 이것은 꼭 진보했고 발전하고 우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인상적인 논의는요, 자연선택은 언제나 늘 항상 개체에게 이기적인 쪽으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타인에게, 다른 생물에게 유리한 특성으로 진화가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울뱀은 독을 가지잖아요.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당시 박물학자 가운데서는요, 방울뱀이 소리를 내는 것은 자신의 치명적인 맹독을 피해가라고 다른 생물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다윈은 그런 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방울뱀이 소리를 내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진화론의 논의가 인간 중심주의의 하나의 논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데카르트로 인해서 생각의 기준이요, 인간이 된 시대거든요. 신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사물들을 바라보고 자연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진화론이 나오면서요, 완전 인간 중심의 사고를 뒷받침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자연의 법칙은 이기적인 쪽으로 작용하는 것이니까요. 인간 중심주의는 환경이나 자연을 인간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마구 사용해도 좋다라는 기조를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요, 지금 인간이 파괴해버린 지구 환경의 밸런스를 걱정하는 처지에 이르렀고요. 재밌는 것은요,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윈은 인간에 대해서는 전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본 사람들이 이런 식이면 결국 인간도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신문에 사파까지 내가며 따졌던 것뿐이에요. 사실 이때까지도 종교가 그리고 종교에서 인정하는 창조론이 대세이고 권력을 가진 시기라서요. 종교와 척을 지어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윈이 기독교인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윈은 사실은 사실이다 라는 식으로 진화론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을 몇 번이나 고쳐서 냈기 때문에 책의 결론 부분에 가면 초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모아놓은 부분도 있어요. 다윈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왜 종교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라는 거예요. 다윈의 기조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는 생물에서 여러 변형이 나오고 지금처럼 되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것은 조물주의 계획에 의해서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윈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죠. 사실 종의 기원은요, 발간 과정부터 발간 후의 논란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책이긴 하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책이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저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정신적, 종교적인 감정을 빼고요, 과학적, 객관적으로 바라본 최초의 저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때문에 언뜻 인간 중심주의를 해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요, 진화의 이기성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인간 중심주의의 근거를 마련한 저작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요, 신, 정신 이런 것들이 인간을 특별하게 해주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 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살아남아서 생태계 최정상에 올라 있잖아요. 그렇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이 최적자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최적자로 시안 책방이 좀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가능성을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